우리 뭐 원래 하던 강의인데 이제 오늘 학교에서 디스커버리 KU 요 주간 맞이해서 저희 강의를 공개 강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평소에 하던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또 이제 외부에서 와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들 좀 편의를 좀 제공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 5분 정도 동영상 본 후에 이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을 무시하거나 혐오하는 현상, 제노포비아는 온라인상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대표적인 안티 다문화 카페입니다. 회원 수는 만 명이 넘습니다. 값싼 노동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한국 서민 경제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외국인을 비하하는 표현도 넘쳐납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바퀴벌레를 연상시키는 파퀴벌레, 중국 동포들은 짜장이라고 불립니다. 또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 전체를 쓰레기로 칭하기도 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인들에 대해선 전 국민 대부분이 결핵병과 기생충이 감염된 민족이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사용됩니다. 현재 다문화 정책 반대 성격을 띈 온라인 카페는 20여 개에 달합니다. 2만 명 정도가 이런 종류의 카페 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남성이 처음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미 다민족 사회로 접어든 우리 주변에 인종차별적 요소는 없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선준 기자입니다. 국내 대학에서 2년째 연구 교수로 일하고 있는 인도인 모노짓 후세인 씨. 지난 7월 버스에 탔다가 이유 없이 한국인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I stink and I smell and he kept referring to me as Arab. Also he abused my female friend saying that aren't you a Joseon-yeon and all those things. So then we took him to the police station. 욕설과 폭언은 10분 넘게 계속됐고 결국 함께 있던 한국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라는 직업조차 믿지 않는 경찰관의 태도에 더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Police were very polite. They were using very polite Korean. But the moment they were speaking to me, their language naturally became Banmal. 끝까지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낸 후세인 씨. 검찰은 인종차별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가 될 수 있다며 폭언을 한 30대 남성을 기소했습니다. 뭐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법제뿐 아니라 기존의 법제 중에서 실질적인 차별을 하고 있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편견에 기초하고 있는 법제들이 같이 좀 검토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종차별 경험이 처음이 아니라는 후세인 씨.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한국인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5.18 유공자와 광주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이죠. 5.18 희생자 사진을 홍어 택배에 빗대 조롱했던 일베 회원이 오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성문까지 썼다는 이 대학생. 하지만 재판 과정을 보면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15살짜리 외아들 관 앞에 오열하는 어머니 모습에 택배 왔어요 라고 쓰고 밑에는 착불이오라는 글까지 붙인 일베 회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에 5.18 희생자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모욕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희생자의 관을 실제 택배 물건으로 오인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구까지 찾아가 재판을 본 5월 단체들은 일단 판결을 반기면서도 제2, 제3의 명예훼손이 이어질 수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모욕에 대한 엄중한 판결은 굉장히 환영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무죄를 냈다는 건 저희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유족에게 반성문을 쓰는 도중에도 극우 농객인 지만원 씨와 버젓이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유족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하고 돌아가신 오빠가 아마 관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은. 양측이 항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가운데 법정 공방이 더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혐오 표현입니다. 혐오 표현. 지금 동영상에서 봤듯이 이제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이제 혐오죠. 혐오, 혐오, 반감, 증오. 이런 감정들을 이제 표현하는 뭐 주로는 말이겠지만 뭐 글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나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우리가 이제 혐오 표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헤이트 스피치는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불을 좀 다 켜주시겠습니까? 그 앞에 예.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고 지금 이제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이 혐오 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말과 표현이지만 이제 상대방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모욕적일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극단적으로 가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외국 에서도 이 그 행동들을 이제 규제하기 위한 그런 그 법제화 노력들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서 국제적인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같이 나중에 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혐오 표현 또는 이제 뭐 혐오 발언 이렇게 얘기하는데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중요한 건 이제 특정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특정 집단.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이 모욕적인 발언, 또 명예훼손적인 발언은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혐오 표현은 이제 특정 집단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봤던 외국인이라든지 또 여성이라든지 또 특정 지역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동성애자 이런 어떤 그룹,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이제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반감, 증오를 표현하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뭐 개인에 대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집단에 대한 이 것도 문제가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에 대한 이런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처벌하거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집단에 대한 이런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은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각 개인들에 대한 역시 똑같은 그런 인격에 대한 그런 침해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정 집단에 대한 일종의 이제 차별이라는 거죠. 차별. 차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최근에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적인 그런 발언과 비교해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거는 이제 차별이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이제 이 해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형법에 지금 이제 모욕죄하고 명예훼손죄가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동영상에서 봤던 이제 사건들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실제 이제 그 모욕적인 발언을 받았던 분은 이제 그 특정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을 하죠. 근데 이제 외국인 전체를 놓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인터넷에 뭐 특정 외국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 이렇게 되면 이제 특정 개인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이제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모욕죄를 적용하기가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형법에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어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명예훼손죄가 있기 때문에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혹은 허위 사실로 인해서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이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둘 다 이제 상대방에게 어떤 모욕감, 그런 자신의 명예에 대한,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가치죠. 사회적 가치 내지는 사회적 평판, 평가에 대해서 이제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이제 그 발언들을 의미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둘 다 처벌하지만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모욕은 조금 더 추상적으로, 일반적인 우리 욕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 이제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외국인들을 지칭하는 어떤 특별한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욕설이죠. 욕설. 비하하는 발언. 그러니까 뭐 아까 특정 지역을 또 부르는 호칭들 있잖아요. 그렇게 좀 추상적인 그런 어떤 그런 발언들을 우리가 이제 모욕죄로 처벌을 하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인이 어떠어떠한 사실과 관련이 되어 있다, 나지는 이제 뭐 그것이 이제 거짓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명예훼손죄는 단지 거짓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사실이더라도 처벌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그런 일은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죠. 이거 정말 그 엉터리다. 뭐 이런 추상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모욕죄가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강의 중에 이제 무슨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다. 그 발언이 이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그것을 왜곡해서 거짓으로 그 강의에 들어갔더니 그분은 되게 좀 편향적이다. 정치적 편향적이고 심지어 종북인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이제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거짓된 표현을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짓, 허위 사실을 표현해도 처벌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실을 표현해도 이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 제가 종북이라고 하더라도 너 종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이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여기 보는 대로 이제 공익을 위해서 이제 꼭 일반인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증명이 되면 물론 이제 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거짓말을 해도 그러니까 처벌을 받지만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형법에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혐오 발언은 기본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동영상에 나왔던 분들은 이제 말하자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을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각 개인의 어떤 모욕감이라든지 명예훼손, 그런 이 감정을 줄 수 있을 때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집단을 표시해서 하는 경우에는 일단 한 단계를 거쳐서 그것이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때만이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도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기본적으로 특정 개인에 향해져 있을 때만 우리가 이제 쉽게 처벌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복잡한 법리를 동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헤이트 스피치를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이제 외국의 예를 보면은 지금 이제 주로 헤이트 스피치가 많이 문제됐던 지역이 유럽이에요. 유럽은 그 나치 시대 때 나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나치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게 발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심정적으로는 유럽인들의 이 정서 속에는 기본적으로 인종차별은 뭐 사실상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독일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에서 인종차별적 발언 내지는 그런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그런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인종차별 선동죄라고 하는 건데, 뭐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표현도 다 용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이런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인종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가장 많이 있는 그런 이 차별적 발언이 뭐냐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말 가운데도 그런 욕설 가운데도 장애인을 빗댄 욕설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집단적인 차별을 표시하는, 반감을 표시하는 그런 표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종 외에 이제 장애라든지, 그다음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이제 동성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들, 이제 뭐 그건 아니지만 동성 간의 일종의 이제 파트너십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반감을 표시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도록 돼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인종차별적인,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어떤 반감을 표현하던 그런 이 표현들에 대해서, 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처벌하던 법률들을 좀 확장해서 최근에는 이제 장애라든지 무슨 성적 지향, 우리가 이제 동성애 이런 걸 성적 지향이라고 부르죠. 성적 지향이라든지 등등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서 어쨌든 이런 어떤 특정한 집단에 대한 반감이나 모욕, 이런 증오를 표현하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이제 형법상 처벌을 하도록 이런 법률들이 유럽에는 이제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법률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지금은 우리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특정 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다루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을 향해서 가해지는 혐오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명확한 근거는 없고 단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이제 유사하게 적용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예는 일단은 그런 것들을 처벌하는 입법례가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일단은 있다는 거예요. 혐오 발언을 처벌하는 법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둘 다 어쨌든 공연성, 그러니까 이제 공공연하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공연성, 이런 모욕적인 발언이나 명예훼손적 발언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연성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양자의 차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있어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모욕은 조금 더 추상적인 그런 경멸적 표현인데 반해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를 해서, 근데 물론 그 사실이 진짜 사실일 수도 있고 허위의 사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을 열거해야만 이제 그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이제 오늘 공개 강의를 위해서 만든 교재 예로 든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죠. 넌 바람둥이야, 너 플레이보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추상적으로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죠. 그런데 이제 너 누구하고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너 바람 피웠다라는 사실을 이제 타인에게 알린다, 이러면 이제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봤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의 경우에는 이 집단이라는 거죠. 집단, 그룹이기 때문에 이런 집단에 대한 모욕과 집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있으니까 이 범죄를 가지고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은 이제 그 강모 그 변호사가 그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아나운서들을 상대로 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죠. 근데 그거는 특정한 어떤 특정 아나운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아나운서 전체를 겨냥했죠. 아나운서 전에 아나운서들이라고 하는 그 대체적으로 그 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이제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과연 이 집단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과연 현재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 맞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집단을 표시한 경우에도 그 집단에 대한 그 표시가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각 개인의 법익으로 환원될 수 있다면 그때는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현재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규정을 가지고도 헤이트스피치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법원이 일단은 열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사례, 그 강모 변호사의 사례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집단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 이제 일베라고 하는 그 특별한 그 집단이 나왔었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평소에는 이제 고려대학교 누구로 활동하지만 이제 밤에는 이제 일베의 소속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잡히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현재 법 가지고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잡히면 저한테 걸리면 이제 제가 바로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뭐 그런 메일을 저한테 보낸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바로 감옥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법률을 하기 때문에 이 법률가를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그 아까 말한 강모 변호사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소왕이라는 걸 즐겨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이제 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제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제 주관적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죠? 모욕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예를 들어서 너 플레이보이야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죠. 굉장히 이제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렇죠?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그 러브 오브 시베리아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에서 나오는 두 사람은 정말 너무 사랑해서 서로 보지 않고도 20년을 사랑하더라고요. 정말 한번 만나고도 20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 플레이보이라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이죠. 근데 이제 플레이보이를 굉장히 즐겨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늘 평소에 양다리가 취미인 분들이 있잖아요. 뭐 양다리가 아니라 뭐 오징어 다리처럼 뭐 이렇게 8개 이렇게 늘어놓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플레이보이는 일종의 이 자긍심이죠. 그럴 때 너 플레이보이야 하면 그게 모욕을 느끼겠어요? 모욕을 안 느끼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발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모욕적인 감정을 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발언이 전혀 반대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이 범죄에 대해서 야 이게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 이 범죄의 그 요건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불명확한데 어떻게 이게 이제 범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원칙이거든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원칙은 그러니까 이제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죠. 근데 바로 이제 이 법률에 규정할 때는 이 범죄나 형벌은 일단은 매우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만약에 그 범죄의 요건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그걸 이제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우리가 뭐 조선시대 그 이 춘향이 재판하던 이 사또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규정을 해석하고 이제 적용하는 그런 가능성이 그걸 우리가 자의적 법 집행이라고 하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률은 명확하게 정해놓으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런 요청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 모욕이라는 것과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기본적으로 반한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1년도 판례에서 이 모욕이라고 하는 이제 뭐 명예훼손까지 다 다룬 건 아니고 이제 모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만 일단 다뤘는데 모욕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불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모욕이라는 개념을 법률에서 사용하더라도 그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헌법적인 이 문제점을 일단은 한 번은 돌아갔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모욕이라는 개념 내지는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좀 불명확하다. 그리고 너무 주관적이다. 법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명확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개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나 명예훼손적 발언, 또는 더 나아가서 집단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개인을 상대로 했던 집단을 상대로 했던 일단은 이걸 범죄로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이 범죄로 규정하는 이 법률의 이 규정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혐오 발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인 경향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의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해요. 대응을 해요. 그래서 이 형벌을 부과하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집단, 특히 이제 인종, 외국인 뭐 이런 집단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하게 되죠.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선동죄죠. 선동죄. 타인에 대한 어떤 증오를 선동하는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독일을 비롯해서 노르웨이, 스웨덴 이제 이런 데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영국 이런 데. 그래서 최근의 사례를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그 스웨덴 같은 경우, 스웨덴 같은 경우에 이제 사례를 보면은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동성애인데 동성애와 이제 늘 이제 자주 부딪히는 집단은 뭐냐면 이제 기독교죠. 기독교인데 주로 이제 그 성경에 기독교 성경, 기독교의 이제 그 경전인 성경에 동성애는 이제 종교적인 범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 강의 혹은 이제 설교 중에 그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범죄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스웨덴, 뭐 실제로 영국 이런 데서 다 실제로 문제가 됐어요. 이런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러면 이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죠. 기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게 특정한 집단, 동성애자 집단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런 특별한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그러면 발언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 이제 판례를 보면 목사가 이제 이 한 50명 모인 회중 앞에서 이 그게 정확히 설교인지 강의인지 구분은 안 돼 있지만 뭐 사실상 설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동성애는 범죄다. 종교적 범죄라는 거죠. 종교적 범죄다. 그리고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성경을 인용했어요. 성경을 인용했는데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개인적인 생각을 추가를 했어요. 단지 성경에 대한 인용과 해석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을 추가를 했죠. 예를 들면은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이다. 발병 원인이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종국적으로 이 소아성애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 첫 부분은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종교적 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뒤에 부분 요 두 마디는 이제 본인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이제 법원이 주목한 것은 이제 앞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독교 교리니까 그거는 오케이. 그거는 뭐 비록 그 표현 자체가 동성애자들에게 모욕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종교적 교리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지만 이 뒷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뒷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스웨덴 대법원은 이제 뒷부분을 문제 삼았고,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목사 개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욕적 발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모여 있는 집단이 아까 말한 이제 우리가 공연성, 어떤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러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들, 이렇게 소규모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그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면책될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예요. 과연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혐오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러면 종교적 신념에 기초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이제 종교적 신념을 우리가 확장해 보면 그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만약에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무슨 사상에 기초해서 사상에 기초해서 그런 발언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불특정 다수인지 아니면 그런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데서 한 발언인 경우하고 차이를 어떻게 둘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제기했던 것이 스웨덴 대법원의 이제 생각 판례였었고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제 EU죠. EU, European Union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많은 국가들이 가입돼 있지 않아요. 한 27개국이 가입돼 있고 유럽의 사실 더 큰 조직은 뭐냐면 유럽 평의회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Council of Europe이라고 하는. Council of Europe은 이제 일종의 이념적 결합이죠. 그러니까 이념이라기보다는 사상적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말하는 이제 사상적 기초는 뭐냐면 인권이에요. 인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나치의 경험과 두 번의 전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얻은 건 뭐냐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 유럽 평의회예요. 사실은 유럽 평의회를 만들고 그 유럽 평의회에 지금은 거의 모든 유럽 국가가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티칸도 하나의 국가인데 바티칸 빼면 다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큰 48, 49개가 가입되어 있는 게 유럽 평의회인데 그 유럽 평의회를 하나로 묶는 공동의 가치가 뭐냐? 이게 유럽 인권 협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 인권 협약. 그리고 그 유럽 인권 협약을 따라서 이제 이 실제 사안을 판단해 주는 기관이 어디냐면 유럽 인권 재판소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유럽 인권 재판소.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은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조직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 다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절반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이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념적 사상적 기반은 뭐냐면 유럽 평의회와 유럽 인권 협약이에요. 그리고 그 조직과 그 가치를 이제 실현하는 곳이 어디냐면 유럽 인권 재판소라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전국적으로 이제 판단해 주는 곳은 어디냐면 유럽 인권 재판소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상황을 보려면 유럽 인권 재판소의 그 판례들을 보면 되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스웨덴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어떤 특정의 그 기독교인들이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전도를 했어요. 전도 기독교를 전도를 하면서 이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우리도 이제 학교 앞에 보면은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근처 교회에서 이렇게 뭐 사탕도 주고 뭐 과자도 주고 뭐 이렇게 티슈 뭐 물티슈도 이렇게 섞어서 주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단지가 들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기독교 교리가 써 있죠. 이분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스웨덴에서. 그런데 이제 2013년도 사례인데 근데 이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전단지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아까처럼 이제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동성애에 관한 언급이 써 있었어요. 동성애는 종교적 범죄다. 종교적 범죄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목사님이 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이다.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암적인 존재다. 그리고 뭐 아까 소아성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쓴 거야. 그래서 뭐 당 이제 유럽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목사님 사건은 2005년도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제 여러 쟁점이 부각이 되었지만 스웨덴 대법원이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하지는 못했어요. 그때까지 아직 유럽 인권 재판소에 확립된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2013년도에 와서 스웨덴 법원은 일단은 뭐 사례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유죄를 선고를 했어요. 이거는 모욕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의 모욕이 아니라 그런 선동이다. 혐오 발언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유럽 인권 재판소도 최종적으로 스웨덴 법원의 판결에 이제 판결을 인정을 했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혐오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일종의 이제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표현의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 이건 내 표현의 자유다. 동시에 그런 표현이 이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있거나 뭐 양심에 기초해 있거나 사상에 기초해 있으면 종교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이제 추가적으로 덧붙이죠. 그래서 유럽인권재판소도 뭐 그걸 인정을 했어요. 뭐 표현의 자유도 인정이 되고 종교의 자유도 인정이 된다. 그러나 모든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거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그거는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법률로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13년도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이고 결국 이제 그 판례가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적어도 이제 최근에 유럽의 그 상황에서는 아무리 그것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 특히 이제 종교나 양심에 기초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법적인 규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뭐 형사적인 그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형사적 규제예요. 형사적 규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좀 형사적으로 규제하자. 비록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있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자체가 위헌론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겨냥한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집단을 겨냥한 범죄를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로 법을 만들어서 이런 혐오 발언한 사람들을 좀 처벌하자 이런 얘기죠.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그런 뭐 극단적인 이제 일베인데 일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도대체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발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다, 내지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명백하게 이제 그 타인의 아까 말한 이제 그런 특정 지역의 사람들 또 5.18 유족들 뭐 이런 분들의 뭐 아니면 세월호 희생자들 이런 분들의 정말 그거는 뭐 이 물리적인 이 칼만 들이대지 않았지 사실상 살인에 가까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처벌해야 된다. 법을 만들자 우리도 유럽처럼 혐오 발언을 하게 되면 처벌하자. 감옥에 가두자는 거죠. 처벌하자 이런 주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진영에 있는 분들이 바로 이제 이 사상의 자유시장론을 주장하는 분들인데 이건 뭐냐면 적어도 인간의 이 표현은 그러니까 스피치 이런 발언은 사람이 말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 가지고는 처벌하면 안 된다. 그냥 이런 분들의 기본 생각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도 없애자는 주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사람들 이 사회에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 전국에 가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예로 들었던 일베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뭐 그래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사상의 자유시장론이죠. 이게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일베에서 주장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이제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베인 분들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비록 그거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자정작용을 믿는 사람들도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를 하죠.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배제될 것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반대라는 거예요. 양화가 악화를 구축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이게 뭐 소위 이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악플 너무 많이 다니까 무슨 선풀 달기 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선풀을 하다 보면 악플이 자연스럽게 제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처벌론자들은 이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자정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 자정이 될 때까지 그 피해자들이 입는 정신적 상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도대체 이게 정말 너무 순진한 생각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상의 자유시장론의 입각에서는 가능하면 국가는 좀 규제하지 말고 이 시민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반대측에 있는 것이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거 혹은 이제 조금 완화시킨다라고 한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민사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형사적인 처벌은 감옥에 가두거나 이런 것들이라면 민사적인 것은 이제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 피해자가 입은 이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치유를 해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가가 이제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제 뭐 형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것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논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혐오 발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성격, 다시 말해서 이거는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이다. 차별이다. 거기에 이제 주목하는 견해는 이거를 차별로 다루자는 거예요. 차별로 다루어서 법적으로 규제하자. 그럼 이제 차이는 뭐냐면, 차별을 규제하는 법들을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러요. 차별금지법.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차별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인종차별금지법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성차별금지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니까 외국인 근로자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차별 사유마다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이 있죠.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이 있고, 성차별금지법이 있죠. 이제 고용평등법이라고 해서 성차별, 이런 법률들이 뭐냐면 각각의 차별 사유마다 차별금지법을 두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외국의 예를 보면은 요즘은 그렇게 하나하다 하다 보면 법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도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그 법에 보면은 차별이 금지 사유가 몇 가지가 되어 있냐면 19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차별금지법 쪽에 좀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제가 책도 제일 먼저 썼고, 그죠?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제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되게 영광이죠. 지금 이런 강의를 듣는다는 게. 예. 그래서 제가 전 세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책을 쓰면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차별 금지 사유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보다 조금, 우리 다음 2등이 어디냐면 캐나다예요. 캐나다는 12개가 규정돼 있어요. 12개가. 근데 우리는 무려 19개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 대한민국은 정말 정말 별별 걸 가지고 다 차별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야,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면 이런 차별까지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보기 나름이죠. 보기 나름인데 우리는 19가지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법을 만든다면 19가지 법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말한 성별, 장애, 인종 이런 거 말고 우리 지금 법에 보면 외모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외모 차별 금지법도 만들어야 되고, 전에 이제 MB 정부에서 만들려고 했던 게 뭐냐면 학력 차별 금지법이에요. 학력 차별 금지법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법이 19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의 경향은 뭐냐면, 야, 이렇게 법을 만들면 안 되겠다. 하나로 묶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합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영국이나 이제 이런 애들도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요즘은 그냥 하나로 묶어요. 하나로 묶어서 그냥 하나의 법에다가 차별을 하면 안 되는 사유들을 쭉 적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통합 차별 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잘 안 되고 있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동성애 이런 문제 때문에,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합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으로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사유마다 하든지 통합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든지, 이 차이는 뭐냐면 차별로 규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이 차별 행위를 어떤 조사하는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국가인권기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데 조직이 있죠. 그런 국가인권기구가 조사를 해서 또 그 다음에 당사자를 불러다 놓고 서로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해가 잘 안 되면 인권위원회 같은 국가인권기구가 권고를 하죠. 권고. 근데 권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권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차별로 이 혐오 발언을 다루게 된다면 이제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럼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하겠죠. 누가 이제 특정 집단에서 혐오 발언을 하면 인권위원회가 이제 그 가해자를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불러다가 이제 서로 화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가해자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두 번째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 재발 방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 내가 좀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제 손해배상이죠. 이런 조치들을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화해예요. 그게 화해인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인권기구가 가해자의 그런 명령을 하죠. 너 지금 사실 그 네가 이 혐오 발언했다는 사실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하고 그리고 손해배상해라.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간에 이건 권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루는 것과는 다른 건 뭐냐면 적어도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된다는 거예요. 공론화가. 그죠? 피해자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논의.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이슈가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차별로 규제하는 거예요. 차별로. 최근의 논의는 뭐냐면 혐오 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기자니 좀 너무 느슨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형벌로 다루자니 이건 너무 좀 가혹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적어도 문제로서 우리가 다뤄보기는 하는데 그러나 그 문제로서 다루는 방식은 기존의 차별처럼 한번 다뤄보자는 거고 실제로 혐오 발언에도 차별이라는 성격이 있으니까 한번 차별로 다뤄보자 이런 논의가 최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혐오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건 뭐 국제적인 요즘 이슈예요. 아주 세계적인 이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인터넷에 들어가서 헤이트 스피치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뜨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세계적인 이슈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슈죠. 이슈고 특히 이제 아까 과거에 이제 인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특정 지역을 이제 비하하는 발언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런 동성애자를 비해하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혐오 발언, 혐오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과연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적용해서 한번 해결해 볼 것인지 아니면 이게 조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유럽처럼 한번 그렇게 법을 따로 만들어서 헤이트 스피치만을 따로 처벌하는 어떤 법을 만들어 볼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 정반대의 진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자정작용에 좀 맡겨 볼 것인지 그죠? 시민들이 성숙해 있으니까 그죠?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아니면 이 헤이트 스피치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 성격과 그리고 또 그 규제 차별을 규제하는 방식의 어떤 그 독자성에 비추어 봐서 이걸 하나의 차별로 한번 우리도 그러면 달아볼 것인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헤이트 스피치의 이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냥 자정작용에 의해서 스스로 배제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차별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에서 다루는 것처럼 다뤄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좀 처벌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다층적으로 이제 해결해 보자는 대안인데 이게 좀 너무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입장이 분명해야 사람이 선명해 보이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선명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건 뭐냐 우리도 이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좀 이제 적절하게 대응해야 될 시기가 왔다. 특히 이제 법적으로 뭔가 이거 좀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다. 너무 이제 이런 발언들이 범람을 하니까 그 피해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그리고 내가 피해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죠? 너무 말을 막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말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악플 이런 거죠. 너무 말을 심하게 하니까 이게 아무리 자유스러운 어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사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걸러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인식에 이제 기초해서 우리도 한번 이제 좀 뭔가 법적 규제에 들어가 보자 이런 논의가 이제 좀 시작돼야 될 시점이고 그러고 난 후에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형사처벌할 것인지 차별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그냥 자정작용에 맡길 것인지 이런 이제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이제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개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나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거는 뭐 이제 뭐 당연히 그 개인이 그런 피해를 받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집단을 들어서 그런 혐오 표현을 하는 거죠. 뭐 여성들은 어쩌다
그죠? 이런 표현들. 장애인들은 어떻다. 뭐 외국인들은 어때. 뭐 흑인들은 어때. 동성애자는 어떤지 이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야. 어떤 집단을 들어서. 그러니까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되면 이제 당연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집단을 통틀어서 이제 들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이외에 이게 왜 차별이 될 수 있을까? 차별이 될 수 있을까? 된다면 왜 그럴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이나 혐오, 그 집단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 그게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들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이외에 이게 차별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게 차별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우리 남학생부터 한번 해볼까요? 차별이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한다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혐오라는 감정이 당연히 이런 우열을 두고자 하는 데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것의 표현은 차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하고 다르거나 낯선 것을 만났을 때 당황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자신이 옳다 또는 자신의 행동이 합리적이다 그것과 다른 것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찾고자 하기 위해서 상대를 비하하는 감정이 혐오로서 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표현은 당연히 자신이 우월하고 상대가 열등하다라는 자기 합리화의 도식에서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로 발현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견해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 우월의식에서 이제 그런 차별적인 발언이 나온다. 우리 이쪽에 남학생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네, 이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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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네. 차별적인 불이익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에 대해서 그 혐오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 집단에게 뭐 경제적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뭐 예를 들어서 버스에서 못 앉게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혐오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개연성은 높아지지만 그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러한 불이익이 동반되지 않으므로 차별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른 견해네 이제. 이거는 불이익,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익을 동반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혐오 표현이 차별이 될 수 있느냐? 차별이 아니다. 그런 발언이네요. 여기 남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사학과 김상지입니다. 저는 1, 2번을 아울러 좀 더 나와보고 싶은데 전 이런 헤이트 스피치가 차별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표현들은 결코 자유란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음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오형 표현에 대한 범죄만 그 형벌이 있다는 유럽만 전쟁에 겪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식민지로서 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비참하게 겪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교훈은 전쟁과 독재 그리고 차별은 죄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헌법은 평화와 평등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여성 인권, 장애인 등에 대한 폄하는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거스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37조 2항에서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표현을 넘어 범죄로 표출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며 표현과 행동의 관계를 배제한다고 해도 일베와 같은 이런 혐오적인 생각은 이미 급박하고 심대한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반대되는 표현이 증가하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이 위협이 되는 사상을 사회에 심고 있으며 이로 촉발되는 증오의 범죄 증가는 질서 유지에 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차원에 넘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과 여성 혐오는 날로 심해져만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사회 성숙과 양성평등의 길은 날로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복리의 증진 역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증오 표현의 표출은 유럽처럼 특별법을 제정해서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러한 법이 마련될 때야 비로소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혐오,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야 비로소 성숙하고 평등한 시민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연스럽게 그 다음 주제로 막 넘어가는데 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강의가 마이클 샌들의 강의를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이클 샌들의 강의를 흉내낸 건 아니고요. 아마 마이클 샌들이 제 강의를 듣고 이게 흉내내지 않았나 싶은데 그 마이클 샌들의 강의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방송에 찍는 강의는 미리 이렇게 각본대로
학생들을 지정해놓고 하는 강의죠. 그래서 보면은 예쁘고 잘생긴 학생들 막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강의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제가 미리 지정을 해놓거나 뭐 이런 거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강의를 듣고 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혹여 마이클 샌들 강의를 듣고 이 강의도 설마 그렇게 미리 각본대로 지금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외부인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저희 강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네. 쓸데없는 얘기를 했군요.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친구가 아 이제 형벌로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지금 돌아갔어요. 그럼 누가 하나 한 명만 더 얘기해 보죠. 아까 이제 차별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혹시 차별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우리 외부에서 오신 분인가요? 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혐오 표현이 그 뭐 정당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혐오 표현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가만 본다면 혐오 표현을 한 사람이 혐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일 때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이 나는 흑인 사회에 살아봤는데 흑인들이 이렇더라 라고 말하다든지 동성애자가 동성애의 사회는 사실 이렇습니다 라고 말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차별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 집단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과연 차별로 볼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혐오 표현은 혐오 표현으로 봐야 하는 거지 차별에 넣어서 뭐 형벌을 내린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형 표현 자체로서 형벌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자정작용을 기대해야 한다든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완전히 다 이제 뒤집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차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발언은 형벌 표현이 차별이 될 수 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 누가 한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 남학생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 치공학과 박영주라고 합니다. 혐오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다른 학우분들께서 그 단체에 소속이 있는 사람은 혐오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떤 장소에서 혐오 표현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은 그 장소에서 아무리 그 자신이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혐오 표현을 하였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못 받아들일 수 있고 잘못 인식된 그런 생각들은 무차별적으로 퍼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기준에서라도 어떤 사람들이나 단체들을 카테고리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에 있더라도 각각의 개개인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 표현은 어떤 기준으로서 봐도 차별이고 이에 따라서 이 표현을 할 때는 누구보다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 지금 이 이야기 듣고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그래도 혐오 표현은 차별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인터넷에서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 다수를 상대로 차별적인 발언에서 차별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차별 될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어떨까요? 장애인 그 특정 장애인과 그 특정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 집단에 대한 차별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보면 또 차별이 될 수 있겠지만 단순 만약에 법상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장애인 자신이 장애인 집단에 대해서 모욕을 했을 때 그 장애인 집단은 어떤 기준으로 특정 장애인과 특정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 집단으로 장애인이 차별 뭐지 집단 형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개인과 장애인 전체의 집단으로 차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혐오 표현 자체가 차별에 과연 이렇게 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외부에서 오신 분이 아주 강한 분이 오셨네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적수를 만났습니다 오늘. 네.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혐오 표현이 차별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될 것 하고 차별이면 왜 차별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차별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이 혐오 표현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가 요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 아까 발언했던 그분은 형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떨까요? 아까 제가 이제 제기했던 그 세 가지 방식 있죠. 사상의 자유시장론. 그냥 자연스럽게 이 막말 같은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 있도록 그냥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차별로 다루어서 이게 차별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할까? 아니면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이건 형사적으로 대응을 해서 엄격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 기 더 여러분 생각에 가깝게 들리나요? 우리 이쪽에 여학생, 네, 여학생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미디어 학부 조은경입니다. 저 2번, 3번 연관 지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단 혐오 표현이 시민사회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자정작용으로 정화될 수 있다는 말에 긍정을 하는 편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제가 찾아보기로는 독일의 민주주의를 위한 센터라는 시민단체에서 난민에 대한 증오를 구호금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증오가 돕는다는 슬로건으로 악의적 게시물을 제보했을 때 후원 기업이 그 게시물을 근거로 난민에 대해서 1달러씩의 구호금을 기부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의 이런 식의 활동이 혐오 표현의 의지를 꺾고 그런 걸 저지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동시에 저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저는 유명한 네덜란드의 극우주의 정치가 헤르트 빌더스의 얘기를 들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 이슬람이 전체주의의 이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쿠란의 경고를 테러리즘의 이미지에 연관을 시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암스테르담 법원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저는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게 나치도 처음에는 합법적 가이드라인에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 법은 결국은 실질적으로 난민들에 대해서도 그런 법적인 권리, 인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실질적인 법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혐오 표현을 양분으로 삼아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고 그 집단은 사회 분열을 초래해서 결국은 국가적인 위기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그런 심각한 수준의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개입을 해서 저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혐오 표현의 강도에 따라서 심각한 수준의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쪽으로 와볼까요? 이쪽에? 예. 경제학과 주찬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학우분하고 마찬가지로 그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혐오 표현은 차별은 맞지만 다만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일배를 하는 분들의 예시를 많이 들으셨지만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또다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흔히 일배에 약간 벌레 표현을 붙여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배를 하는 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있는 약간 그런 풍토가 많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혐오 표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가 해서 부과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집단에 대해서 모욕을 했을 때 그 경우에 있어서도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혐오 표현죄에 대한 그 집단적인 차별 금지법을 새로 제정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뭐 거짓된 정보를 유포했을 경우엔 처벌을 해야 되지만 뭐 사실에 대해서 말을 했을 경우에는 뭐 처벌할 수 없다든지 하는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는 일베를 예시를 드셨지만 앞으로 지나갔을 경우 또 다른 혐오 집단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극단적인 그 처벌을 부과한다던가 아니면 국가가 개입하면 나중에 만약에 국가 지도층이 일종의 혐오 표현을 하는 집단이 되었을 경우 일반 시민사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할 방법이 좀 최소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혐오 표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좀 신중히 생각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벌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에 있을 때는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지만 그 가해자에 대해서 그러면 똑같은 일종의 이제 저항으로서의 욕설을 한 경우에 그 사람도 또 이제 같이 맞고소를 할 수 있겠군요. 근데 그러면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에 예, 요 남학생 예, 거기 한번 볼까요? 예, 거기 하고 앞으로 오죠. 네, 네. 네, 정경학부 남장혜입니다. 앞선 학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어떤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공형벌의 과정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것은 맞고 또 국가 형벌권이 최소한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일면 동의합니다. 하지만 혐오 표현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 혐오 표현을 받았을 때 심리적으로 손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구제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 형벌권이 작동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손해배상을 통해서 민사적인 해결을 구제책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혐오 표현을 받은 대상자들이 쉽게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취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지난 주제들에서도 지금까지 많이 다뤘다시피 민사적 조치만으로는 가해자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거나 혹은 일방예방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의 부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한될 필요는 있을 것이고, 또한 형벌을 부과했을 때도 개인의 기본 그 정도에 따라서 양형을 받아서 그 형벌의 정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공형벌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형벌 규정을 아예 없애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형사적인 제재, 예. 형사적인 제재의 필요성을 또 얘기했네요. 예. 밖에서 오신 분이죠? 네, 자기소개 좀 해보실래요? 아, 예, 저는 사회학과 박창훈이라고 오케이, 하고요. 오케이. 앞번에 말씀하신 분이 혐오 표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분이 근거로 나중에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다시 역으로 적용해서 일반적인 시민들을 차별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들여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혐오 표현에 대해서 미리 규제를 하고 또 혐오 발언이라는 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그런 집단이 등장해서 권력을 잡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 오케이. 네. 그 뒤에 여학생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아, 네. 저는 행정학과 김지현인데요. 저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 단순히 차별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것이 일반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특정 집단에 혐오하는 그런 표현을 국가가 나서서 제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한 혐오하는 집단의 범위는 더 넓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에서 일반 여성이나 또는 남성에 대한 비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다양한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드는 데 제한이 되고, 또 혐오라는 감정으로 인해서 개인이 그 공론에 참여하고 싶지 않게끔 만든다면 이거는 그 사람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개별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정작용을 좀 믿는 편인 것 같으네요. 그죠?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이쪽으로 좀 오죠, 앞으로. 네, 앞으로 오면서 앞으로 올까요? 네, 여기 우리 남학생부터 하고 이쪽으로 올까요? 네. 아, 예. 한국사학과 유재혁입니다. 저는 일단 그 3번의 그 혐오 표현이라는 것이 그 국가의 개입 없이 시민사회에서 그 정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일단 그 최근에 그 제가 그 일베 그 대항하는 그 어떤 그 프레임으로 나타난 그 메갈리아라는 그 사이트를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일베라는 사이트가 어떤 그 되게 그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 좀 어떤 그 진보적인 그 정치적인 그 스탠스를 가진 사람들을 되게 그 비난을 하고 조금 그 모욕을 하고 또 그 자신들이 그 규정하는 소위 그 개념녀라는 그런 그 여성상을 규정을 해가지고 그것에 어긋나는 그 여성들에 대해서는 막 김치녀라는 낙인을 찍으면서 막 계속 그 비난을 해서 좀 문제가 되곤 했는데, 근데 또 이 메갈리아라는 그 사이트는 그 일베를 그 소위 그 미러링 한다면서 그 일베 그 일베가 그 드러내는 그 차별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것을 하면서 어떤 대한민국의 그 남성들에 대해서 조금 일베가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뭐 그 좀 표현이 조금 좀 거친데 일단 그대로 옮겨서 말씀을 드리자면 따옴표를 달면 되죠. 따옴표를. 네. 예. 뭐 십치남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있으니까 물론 그 메갈리아를 하는 그 여성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공감은 됩니다. 왜냐면
워낙 그 일베를 중심으로 그 대한민국 인터넷상에서 여성들에 대한 그 차별과 그 모욕적인 표현들이 워낙에 심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 어떤 그 혐오를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한다기보다는 혐오를 계속 연속해서 그 혐오에 대한 그 혐오로 그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끝없는 혐오를 양산한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이걸 보고 있자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이게 혐오 표현을 그 시민사회에서 그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 국가가 그 개입을 해서 그 어느 정도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기타 뭐 회사라든가 이런 그 공공의 영역에서 그 혐오 표현을 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은 좀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단순한 혐오 표현을 넘어서 실제적인 그 혐오와 그 차별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어떤 그 사적 영역에 있어서는 그 혐오 표현에 대해서 크게 제약을 두는 것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술자리에서 뭐 남자들끼리 아 그 여자들 뭐 어떻더라 뭐 아니면 또 여자들끼리 아 그 남자들은 뭐 어떻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조금 그 혐오 표현이 조금 담긴 그런 말들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까지 표현할 아 그 형벌을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형벌을 부과하더라도 그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지금 네, 앞부분, 뒷부분, 네, 어쨌든 뭐 기본적인 규제 네, 필요성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우리 이 친구 아까부터 손 들었으니까 여기 한번 여기 네, 잠깐만요, 네, 얘기해 볼까요? 네. 환경생태공학과 서수찬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혐오 표현이 일단 국소적으로 한 지점에 모이기 시작하면 그 게시판 자체가 마이크를 좀 떼세요. 마이크를 좀 떼요. 게시판 자체에서 그냥 그걸 보기 싫은 사람들이 나가 보통의 사람들이 나가기 버리기 때문에 아예 그 혐오 표현들만 모이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냥 뭐 이게 혐오 표현이 아니더라도 일단 그냥 내부인에 대한 차별이 내부인들끼리 서로 그냥 침묵질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묵질에 대해서 빠져버리는 사람이 그 침묵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나가버리는 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게시판이 쇠퇴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일단 그 혐오 표현 자체가 그 어떤 그 시민사회 자체를 그냥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오케이, 뭐 자정작용적인 것 같으네요. 네. 시간이 지금 다 된 관계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쨌든 나머지 뭐 못한 발언은 이제 블랙보드에 게시판에 올려주면 좋겠고, 어쨌든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많이 다루지 않았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제 뭐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를 규제하다 보면 오히려 또 좋은 표현들, 뭐 건전한 비판들까지도 이 또 억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표현의 자유시장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형벌로 대응하는 그런 국가들도 생기게 되는 것 같고, 최근에는 형벌이라고 하는 규제가 너무 이제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혐오 표현에 포함되어 있는 차별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제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걸 좀 차별로 다뤄보자 이제 이런 논의들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공유된 인식은 뭐냐면 좀 법적으로 이제는 좀 개입을 해야 되겠다, 규제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인식인데,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이 혐오 표현을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는 이제 또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곳곳에서 이런 논의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주제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오늘 논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원래 하던 강의지만 또 이제 외부에서 오셔서 공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들어주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는 뭐 또 계속 또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뭐 다른 분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 뭐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같이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또 이렇게 공개 강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